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건데, 그전에 제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죠. 원래 제 방에 서 있는데, 그제 방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너무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울린 점은, 죄송합니다. 네, 그럼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목공풀, 그다음에 그 집게. 전요 두꺼운 걸로 준비했어요. 전 두꺼운 걸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서클판용 OPP 봉투 자른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감, 갈색깔, 고동색깔, 빨간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칼, 저는 도루쿠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말리판 전 불량식품 피자 먹고 나서 남은 걸로 여기다가 말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빼빼로 과자.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칼로 이거 빼빼로 이거를 적당량으로 잘라줘야 돼요. 네, 저는요 초코맛 빼빼로를 일단 만들 건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딸기맛 빼빼로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적당량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 잘라야지? 자르고 올게요. 잘라줬어요. 저는 4개 만들게요. 초코 빼빼로는. 네, 오리지널 빼빼로 만들 거고요. 이거 잘라줬으면은 옆으로 좀 놔둬 주시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서클판에다가 초코 양을 짜주셔야 되겠죠? 좀 투명한데 이거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목공불을 짜주세요. 적당량만 짜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짜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물 속에서 이쑤시개 소개해드렸나요? 소개 안 해드렸다면은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초코빼빼로를 만들 거니까 갈색깔을 섞어주세요. 공불에 섞어주세요. 종이판에다가 하면은 뭐 콩풀이 흡수가 돼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종이 막 찢어져가지고 구멍 뚫려가지고 종이판도 계속 바꿔야 되고 해봤거든요. 제가 빼빼로데이 전날에 어떻게 해봤는데 이렇게 다 뚫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OPP 봉투로서 찍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갈색깔도 섞어줄게요. 이게 잘안 열렸어. 섞어줄게요. 잘 섞어줘야 됩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섞어주세요.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빼빼로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이게 뭔가 갈색 빛이 많이 나. 여러분들 빼빼로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반은 선생님이 친구들 전원 나눠주지 않을 거면은 아예 빼빼로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회장들이 4명이거든요. 4명 전부 다 저희 반에 빼빼로를 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4개 일단 기본으로 4개 받고 친구들한테 6개 받아가지고 10개를 받았는데 남자애들이 특히 막좀 이상한 남자애들 있잖아요. 맨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그런 학교에서 한 명쯤 있을 만한 어떤 남자애들이 빼빼로 달라고 하잖아요. 막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5개를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5개 남았는데 3개는 언니랑 엄마 아빠 드리고 2개는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네, 이렇게 섞어주세요. 잡단이 많았네. 너무 그 뭐지? 너무 초콜릿 색깔이 아니라 초콜릿 녹인 색깔이 난다. 네, 이상한 소리. 초콜릿 색깔이 초콜릿 녹인 색깔이가 은근히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추제 빼빼로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친구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아니었어. 제가 생각하는 초콜릿 색깔이 아니에요. 이렇게 색깔 만들어주고 올게요.
5분이야, 지금. 색깔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고동 색깔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요 정도밖에 안 만들어줬거든요. 이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네. 이 색깔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집게로 여기 끝부분을 잡고 여기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묻혀줘야 돼요. 네, 이거 붓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붓이 아깝기 때문에 아니 뭔가 붓에다가 목공물 붙이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쑤시개를 해볼게요. 어저께 연습했을 때도 이쑤시개로 묻혔거든요. 좀 불편하긴 했어도 잘 되긴 했었어요. 이거 여기다가 이거 집게 쪽 집게 뭐지? 일단 집게 핀셋에 묻어도 그거 바로 휴지로 닦으면 되니까 상관없으시고요. 골고루 묻혀줍니다. 한 군데 빠짐없이 이렇게 묻혀줘요. 적당량 조금씩 발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선을 제대로 굳이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과자 부분이 좀 많네. 잡은 데까지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묻으면 닦으면 되니까. 이거 굳혀가지고 닦으면은 굳혀가지고 이걸 바로 안 닦으면은요 나중에 굳어가지고 그냥 빠져요. 얘가 좀 손톱으로 긁으면은.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데코할 거면은 데코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말려줄게요. 이렇게 말려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보여드리고 저 혼자만 한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당량 쪽을 잡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 위쪽을 전부 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쑤시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적당량 묻혀서 이렇게 이거 하니까 발이 좀 줄어드네요. 어머나 잠시만 안 돼. 위에도 꼭 붙일 필요 없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속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네. 잠시만요. 한칸 올렸어요. 계속 올라가서 왔기 때문에 한칸 올렸고요. 네, 이렇게 잘 보이네. 이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주세요. 너무 많이 묻혀서 하면은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요.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빼빼로 이걸 과자들을 다 말리시고 나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꼭 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말리고 하시면 빼빼로 과자 끝부분이 망치거든요. 그래서 다 말리시고 빼빼로를 그거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8분이야. 어떡해. 색깔만 드는데 5분이 지났는데. 자,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묻혀줍니다. 네, 빼빼로 색깔은요. 원하시는 색깔 하셔도 되고요. 아몬드 빼빼로랑 땅콩 빼빼로 같이 좀 우둘투둘한 그런 표현하고 싶으면은 아몬드랑 땅콩 그거 토핑 넣어가지고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놔두셔주시고요. 마지막 한개 남았어. 빠르게 하죠. 네, 잡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가 그거 카메라 용량이 약 15분이에요. 15분. 15분 지나면 꺼지거든요. 더 이상 녹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장 공간이 꽉 차가지고 15분 되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위에도 해줘야 되겠다. 오, 나 잠시만.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해. 여기에 묻었어. 그냥 놔둘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뷔페로도 만들어 볼게요. 휴지가 어디 갔지? 네. 휴지로 요걸 잘 닦아주세요. 바로 닦으면은요, 잘 닦여요, 이렇게. 이렇게 잘 닦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딸기 빼빼로 만들어 볼게요. 10분인데 다음 영상에서 찍을까? 아니요, 그냥 할게요. 네, 시간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거 색깔 만들어 줍니다. 적당히 짜셔가지고 이제는 빨간 색깔 해주셔야 돼요. 핑크 색깔, 분홍 색깔 하시면은 색깔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목공볼이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핑크 색깔로 변해요. 분홍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빨간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핀셋을 잡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엄청 급해요. 시간 지나면 제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적당량. 그다음에 붙여주세요. 아, 다리에 쥐났어. 제가 원래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여기는 언니 방인데 땅바닥에서 앉아서 하니까 다리에 쥐가 났어. 아, 저린다. 네, 이렇게 똑같이 묻혀주세요. 이게 그거 목공불은 이 투명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연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투명감이 좀 있을 거예요, 빼빼로에. 지금 제가 투명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딸기 빼빼로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제가 어저께 한 거는 좀 통통한 빼빼로를 만들었어요. 어저께는 미니어처 빼빼로. 네,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개만 할게요. 네개다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해줍니다. 시간 없어서 내가 지금 빨리빨리 하니까 망작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잘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완성이 됐고요. 그거 완성자 가지고 올게요. 네, 완성자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제 방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저께 장난치다가 이거 부셔드린 걸 갖고 왔어요. 제가 방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잡혀라. 제품은 특이하게 터치를 해도 초점이 잘안 잡혀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이거 완성되면 이렇게 눌러도 굳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대충 한 거여가지고 잘안 됐는데 여러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쁘게 나올 거예요. 네, 너무 늦었지만 빼빼로데이 때 사랑을 친구들한테 선물하시면 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잠깐 했고요. 네, 이상으로 빼빼로 만들기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니브레드 만들기에서 만나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